오늘은 다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보자. 먼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 흙의 함수비가 영향을 주지. 흙은 함수비 증가에 따라 이와 같이 다짐 곡선을 그리는데 최대 건조 밀도에 해당하는 최적 함수비를 기점으로 건조축과 수변축으로 나뉘고 함수비에 따라 건조 밀도가 다르다는 것만 봐도 큰 영향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지. 또 토질도 영향을 미쳐 지금 띄워주는 그래프처럼 입도 분포, 흙입자의 비중, 점토 광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최대 건조 밀도와 최적 함수비가 다르게 나오거든. 조립토일수록 다짐 곡선의 경사가 급경사이고 최대 건조 밀도가 크고 최적 함수비가 작은 편이야. 또 양입도일수록 최대 건조 밀도가 크고 최적 함수비가 작지. 다짐 에너지도 다짐 효과에 영향을 미쳐 다짐 에너지가 증가하면 다음 그래프와 같이 최대 건조 밀도가 증가하고 최적 함수비가 감소하게 되는데 다짐 에너지란 단위 최적당 흙에 가해지는 에너지로 산출식은 다음과 같아. 또 유기물 함유량도 다짐 효과에 영향을 미쳐 유기물 함유량이 증가하면 최대 건조 밀도가 감소하고 최적 함수비가 증가한다고 하는군. 다짐 효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외우는 요령은 외우기가 어려워서 토가 나온다는 의미로 에유 토함으로 외워보자. 다음은 다짐한 흙의 함수비와 투수 개수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 다짐한 흙의 함수비는 투수 개수에 영향을 주는데 그래프처럼 투수 개수는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다가 최적 함수비보다 약간 높은 함수비 측에서 최소가 된다는 거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현장 함수비 결정법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해볼게. 다음의 그래프에서 90% 다짐도의 함수비를 찾고자 한다면 실내 시험 다짐 곡선인 다짐 곡선 A에 대해 상대 밀도 90%의 선을 그어서 이에 대한 함수비 범위 W1과 W2를 먼저 찾아야 돼. 이 범위가 바로 시공 관리 함수비 범위야. 또 함수비 W3에 대해 최소 다짐 에너지인 다짐 곡선 C에 해당하는 다짐 에너지를 적용하는 것이 에너지 대비 효율적이라 이상적이지만 당연히 실제로는 살수, 건조 등에 의한 현장 함수비 변화로 정확한 관리가 어려우므로 관리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오차를 감안하여 현장 다짐 곡선인 다짐 곡선 B에 해당하는 다짐 에너지로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야.